이번에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맞죠? 네. 노동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가난이야, 가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곤을 해결해 주겠다. 국민배당금. 기본 이런 노력과 노동을 이 피안방울, 땀안방울의 국민의 피안방울, 땀안방울을 소중히 생각해 주겠다. 맞아, 맞아. 이자가 7번이야, 7번.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치인은. 맞아, 맞아. 이거를 호갱여의가 나서서 바꿔주겠다. 나라가 연애비 주겠다. 결혼비 주겠다.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한 이유가 알겠죠? 이제 개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만든 자들, 호갱여의가 심판하겠다. 알겠죠? 럭키 세븐. 7번에만 에너지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7번에 에너지 오늘부로 들어갔죠? 그럼 이 세븐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븐은 빨간 색깔을 했어요. 7자. 에, 이게 빨간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저게 저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자, 봐요. 요게 하나가 뭘까? 요 밑에 점은 뭘까요? 요거는 땀 한 방울이야, 그죠? 그죠? 땀 한 방울. 요거는 피 한 방울이야. 그럼 요게 두 개가 섞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태극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톡 떨어지는 요 물이 요게 뭐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보이죠? 요게 피 한 방울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설명할 때 피와 땀으로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에너지, 피, 밑에는 물, 청색, 적색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피 한 방울과 땀 한 방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야. 알겠죠? 요 작은 피와 땀이 섞인 게 요것이 정자, 난자야. 맞아, 맞아.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와 땀, 땀은 유전자야. 피는 유전자고 땀은 뭡니까? 난자야. 그러면 유전자와 이 정자가 둘이 섞여서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모든 매사에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하나가. 이거 만드는데 공원들이 피땀 흘려 안 흘려? 피땀 흘리죠? 여기에 정신도 들어가야 이거 만들어. 이거 공장에 출근 시간 늦게 가봐서 그냥 다른 박질 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밥도 굶어가면서 이거 만들다가 공장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노동 현장이 피바다야. 땀바다야. 그걸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치인은. 맞아, 맞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노동 현장에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섞어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죠? 근데 그들을 세금으로 착취해가지고 걸베이 만들어 놓으면 되겠나? 되겠어요? 그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태극기를 바라보면 하나는 핏방울, 하나는 땀방울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를 섞어서 다른 말을 바꾸면 뭐야? 노력이야. 끝없는 노력이야.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노동이야. 모든 노동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지. 맞아, 맞아요. 이 노동을 해놓고 행복을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면 이런 생존이가 돼 있어. 아니, 애는 장가를 안 가. 50이 돼도 장가를 안 가. 손자를 볼 때가 됐는데 애들이 장가도 안 가요. 이거를 호갱여의가 나서서 바꿔주겠다. 나라가 연애비 주겠다. 결혼비 주겠다.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한 이유가 알겠죠? 이제 개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네 장가가라도 아버지 돈 있어요? 엄마 돈 있어요?
내 집 사줄 돈 있어요? 그럼 내 취직이 됩니까? 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만든 자들 허경영이가 심판하겠다. 알겠죠? 노동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아니 이 자체가 이 노력이 허사예요. 허사.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가난이야. 가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곤을 해결해 주겠다. 국민배당금. 기본 이런 노력과 노동을 이 피안방울 땀안방울의 국민의 피안방울 땀안방울을 소중히 생각해 주겠다. 맞아 맞아. 이 자가 7번이야 7번. 아 맞아 맞아. 7번 알겠죠? 여러분 입에 풀칠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아니 그저저 내가 7번 이야기 하느라고 별 풀칠 이야기를 재밌죠? 재밌습니다. 4월 7일 날부터는 결혼 못한 사람들 다 결혼하게 생겼네. 고생하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4월 7일 이후에는 좋아질 겁니다. 연애 못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지금 같은 여야 대립은 이제 우리는 꼴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텔레비에서 맨날 여야가 싸우는 꼴 이제는 보지 맙시다. 우리는 정책으로 승부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70%를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배당금을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 시민배당금으로 각 가정에 남는 예산 7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죠? 허경영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시장 후보입니다. 순수한 민간인 순수한 혁명가 허경영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허경영이가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틀림없죠? 허경영이가 서울시장 되면 이삿짐 센터는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전부 서울로 이사 오려고 할 테니까. 그 정도로 서울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4월 7일은 7번 찍나. 이 7번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죠? 이 7번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내 이름 대신 7번을 써도 됩니다. 한번 똑같이 7번 한번 불러봅시다. 7번! 만세 삼창하듯이 7번! 한번 더 4월 7일은 기호 7번 찍는 날. 서울 예산 70% 전략하는 날. 자, 4월 7일은 기호 7번 찍는 날.